울주군이 울산 테크노파크와 스마트팜 지원에 나선 지 3년째를 맞아 새싹삼을 키우는 스마트팜도 등장했습니다. 초기 투자가 많은 스마트팜은 판로 확보가 문제인데 이곳은 판로 걱정도 해소됐습니다. 윤주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군 두덕면의 한 스마트팜 농가입니다. 씨를 뿌린 지 1, 2년 된 어린 삼을 한 뿌리씩 정성스레 재배기에 옮깁니다. 70제곱미터 남짓한 스마트팜에 심은 어린 삼은 모두 18만 뿌리. 어린 삼을 3주일간 특허받은 공중 재배기에서 키우면 단정식 집에서 볼수 있는 새싹 인삼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키운 새싹 인삼은 모두 스마트팜 공급 기업에서 5년간 순회하기로 해 농가는 판로 걱정 없이 재배에만 집중하면 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정년 퇴직한 뒤 인생 이모작을 위해 스마트팜을 창업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 5년 동안 본사에 납품을 하는 과정에 저 나름대로 직접 판로를 개척하면은 개인적으로 더큰 수익이 확보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울산 테크노파크와 함께 스마트팜 지원에 나선 울주군은 사생면에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가 완공되면 스마트팜 생태계는 물론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주군이 스마트팜 확산에 나선 지 3년 만에 버섯과 식물공장, 아쿠아포닉스의 새싹 인삼까지 다양한 스마트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